그리고 또 오프로드는 일반 도로와 다르게 주행 방법도 이렇게 사뭇 좀 틀리더라고요. 다르더라고요. 네. 먼저 이렇게 운전대에 손가락을 걸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걸고 했을 이렇게. 경우에 갑자기 큰 바위를 밟으면 휙 돌아가면서 이 엄지손가락 뼈가 부러진대요. 네,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해야 되고, 또 시선을 너무 멀리 두지 말고, 보통 고속도로 운전할 때는 한뭐 몇백 미터 앞에 보고 운전하라 그러잖아요. 근데 오프로드에서는 바로 앞에 지금 아주 날카로운 바위 같은 게 있으면 타이가 찢어지니까 좀 짧게 두고 바닥을 확인하면서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운전해야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. 네. 저도 아찔했던 경험이 있는데요. 초보자분들이랑 단체로 한 10대 정도 진행을 하는데, 처음에 진행할 때는 비가 안 왔어요. 그러다가 진행을 하면서 폭우가 오기 시작하는데, 그 좋았던 바닥이 갑자기 진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. 뻘로. 그러면서 선두에 있던 차가 내리막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절벽에 걸려버렸어요. 오, 와. 어머, 어머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진흙이 특징이 앞차가 한번 미끄러져서 길을 내주잖아요. 그 차를 빼내도 뒷차도 똑같이 나갑니다. 그 길이 100대면 100대 안 바뀌어요. 그래서 전진은 안 되고 다 뒤로 빼요. 그런데 뭐 지프 그런 사륜구동 능력 하나만으로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는 없을 것이고, 그렇죠. 기본적으로 오프로드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 장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죠? 견인줄, 견인바라거든요. 견인바. 그리고 그 견인바를 걸수 있는 고리가 이제 샤크리라 그러는데, 그 고리가 있고, 다른 차는 요즘 승용차들은 스페어 타이어나 그런 거다 없애는 추세인데, 이 집은 스페어 타이어랑 자키, 리프트 장치랑 그 바퀴 빼는 휠 볼트 렌치를 기본적으로 줘요. 무조건. 오프로드 가서는 보험사 불러도 못 와요. 보험사 그렇겠지. 차들이.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나오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오프로드 가서는. 오늘 이 카톡쇼를 보시고요. 이 오프로드 한번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오. 제일 큰 주의사항은요, 오프로드는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. 그치. 혼자 가시면은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서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. 둘이서는 거기서 작업이나 수리를 하고 한 명은 나와서 군난을 칠 수가 아하,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최소한 세 대라는 겁니다. 다른 사람이 저기를 갔어요. 오프로드 힘든 코스로 올라갔다? 그럼 나도 올라가야겠다는 욕심이 생겨요. 근데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.